쇼미더 고민. 자, 부동산 상담 코너 쇼미더 고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왼쪽에 김예림 변호사님 출연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자주 뵙는 분이긴 한데 네. 네, 항상 쇼미더 고민을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하다가 편하게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네. 뭐 혼자서 맨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네. 겪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 하니까 좀 더 낫죠? 네, 그렇죠. 의견도 또 다르게 드릴 수도 있고 네. 네, 더 깊이 있는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양권 시장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뭐 수천 수억씩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요즘에 대구 시장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대구의 아파트를 2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네요. 2년 전에 우리가 대구의 시장을 아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온기에서 지금 한기로 바뀐 그런 상황인데 그 한기에 딱 맞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었대요. 수억씩 붙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마이너스 피 1억이 됐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주택에 대한 가격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출에 대한 이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압박감이 큰 것 같아요. 분양 계약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는데 해제가 가능하냐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년 전에 분양 받고 마이너스 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분양 계약 해제가 좀 갸우뚱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분양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마이너스 피가 1억 붙었다 이것만으로 사실 분양 계약 해제는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된 거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행이 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분양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는 거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록 입주 안 될 때 그때 네. 분양계약 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사 자재값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공사 기간 못 맞추는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입주 지연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사안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주 지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대구 시장이 그 대구의 적정 물량이 한 만 천 가구 정도 되는데 2023년에는 3만 4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고 2024년에는 2만 천 가구 정도가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지연되고 자재비가 인상되면은 공사 지연될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대구 재개발 사건 제가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대구 얼마 전에도 다녀왔어요. 네. 근데 지금 대구 시내에 꽂혀있는 크레인만도 100곳이 넘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곳들이 100곳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까지 하면은 지금 공급 물량이 향후에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치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24년까지 거의 6만 가구 정도 쏟아진다고 하는 거니까 미분양 물량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대구 시장은 뭐 공급량이 한 해 공급량이 적정선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분양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저는 좀 해제를 하신 후에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이나 뭐 이런 쪽에도 사실 뭐 분양권 피가 많이 조정이 되거나 네. 마이너스 피 붙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향후에 투자 가치 있는 곳들 좀 선별을 하셔서 거기서 수익을 또 내시면 손실을 좀 만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양계약 해제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시 이 손실 부분 때문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들 많죠?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 목적이신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분양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하여튼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양권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보시면 어쨌든 이제 재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들을 해드리면 손실 보고 나서 이거 그냥 손실로 끝나면은 본인 자산에 그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정받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또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곳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전략들을 좀 잘 판단들을 해보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 시장만 볼 거냐 또는 대구 시장만 볼 거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양계약 해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른 상품들도 분양계약 해제되는 거 의뢰 많이 들어오시죠? 뭐 어떤 종류도 많아요? 네, 신도시 상가 정말 많아요. 아, 왜냐하면 신도시 네. 상가 굉장히 비싸게 분양받으시는데 네. 여기 다 공실나는 데도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해제 사유 됩니까? 상가는? 그런데 이제 상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상가에 뭐 기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크게 있어서 생각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거나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지연 그리고 제가 일부 이제 그 하나 미사 쪽에 했던 그 상가 해제에 관련된 거는 네. 뭐였냐면 1층이 물이 너무 차는 거예요. 비만 네. 오면은 그래서 임대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가들 하자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분양계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겼습니다. 그 분양계 해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하자 소송을 하고 있고 분양계 해제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다투고 계신데 그거는 제가 결과를 모르겠어요. 네. 상가 말고는 또 뭐뭐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오피스텔 뭐 생활용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사실 주택 규제가 많을 때 네.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틈새 상품으로 많이 투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영종도에 뭐 하셨다가 지금 뭐 팔지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낸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도 또 다녀왔어요. 왜냐면 네. 부산 재개발구역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원래 LCT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짓고 나서 시세 차이 엄청 많이 보셨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또 그 바다 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꽤 했어요. 고급형으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리나 뭐 G7이라던가 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롯데건설에서 지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청약할 당시에는 정말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그 뭐 프리미엄 굉장히 몇 억씩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뭐 그럴 정도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래도 안 되고 피도 많이 조정이 되고 왜냐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거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요건을 갖춰야 또 그렇죠. 용도 변경이 되는 네.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주거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피스텔 용도 변경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허들이 높아요. 쉽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뭐 다 오피스텔로 바꿔야 네.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네. 조건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주차장 확보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최근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고 있어서 네. 지금 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신도시 쪽에 많이 짓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좋아하거든요. 그 일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일정 부지 같은 경우는 좀 확보를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용도로 해요. 왜냐하면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만 이런 공장 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3종 주거지라든지 준주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은 곳곳에 개발한 그 상황에서 공급 물량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식산업센터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뭐랄까요? 그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이곳에서도 뭐 분양계약 해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시공사에서 공사 지연을
지연이 되는 데가 많은데 그 공사 지연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게 화물연대 파업이나 뭐 이런 걸로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사 지연됐다. 뭐 그렇게 해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그런 해세와 비슷한 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나 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화물연대 파업이나 뭐 이런 자재 수급이 뭐 갑자기 조금 변화가 있어서 자재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보기엔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뭐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제 자재 수급을 못했다. 이런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정도는 돼야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그 분양계약 해제가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그 이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사기들이 기승돼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돈 더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갑자기 뭐 잠적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네, 뭐예요? 이게 대구에서 되게 많다고 얼마 전에 저도 신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P 거래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분양권 시장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분양권은 그 등기부 등본 없이 그냥 거래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기 피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시는 곳들도 보면은 좀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분양 많은데 그냥 옮겨 다니시면서 하는 그 중개 사무소들이 많아서 좀 이제 그 신뢰만한 곳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불법 브로커도 많이 껴있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P가 붙어있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매도인이 급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사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매수인이 이런 그 매도인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입금을 얼른 해주면 자기가 이거 그냥 계약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돈을 입금받고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분양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와요. 네, 돈 내라고 오면 나는 이제 이거 팔고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됐을 텐데 왜 내가 이걸 납부를 나머지 잔금 해야 되냐 이렇게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 이 그 매수인이 이미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은 그 돈대로 손해를 보시고 또 분양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은 또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P 사기도 문제고 이런 분양계약 관련돼서도 문제고 지금 분양시장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구 아파트를 비롯해서 대구라는 특정 지역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뭐 신도시 상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13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로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온도차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또 아파트라는 주거용 상품하고 수익형 상품하고 또 온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13대책의 효과가 주택시장에 어떤 쏠림 현상들이나 서울시장이나 수도권 시장에 쏠림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분양권, 여기 13대책의 가장 핵심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잖아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규제가 많이 됐던 곳들이 사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리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건 수도권 시장이겠죠. 왜냐면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릴까봐 전매 제한을 그동안 했던 건데 그 전매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같은 값이면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좀 입법이 좀 미비한 상태이긴 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라고 대책에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사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죠. 좀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갭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전세 사기가 아주 기승을 하고 있고 네. 지방 곳곳마다 역전세가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거 무슨 갑자기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거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떤 뭐 구제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그 뭐
또 이게 투자 이걸 믿고 투자를 하셨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입주 시점에 잔금을 이제 직접 이제 뭐 대출 안 받고 전세금으로 납부하신 거 세입자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하신 분들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계속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된 거였는데 면제, 정확히는 면제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을 이제 내놨죠. 그래서 보도자료로 이제 정부에서 내놨는데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믿고 그 거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법원으로 갔죠. 법원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이게 법 개정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인정해서 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면은 실거주 의무 이행 안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을 수분양자가 져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참 지금 그 투자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아파트를 2년 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지금 시장 환경하고는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을 해왔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공급 물량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인허가 받은 게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분양 추이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핵심이라는 거는 이 사연자분에서 그 내용을 좀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네, 그거죠? 직접 가지고 오셔서 검토 한번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보실 때는 대구 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감하게 조금 지금은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까지 3만 4천 가구라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에는 2만 1천 가구 정도가 돼요. 그 기준점 자체가 1만 1천 가구라고 하면은 그거 대비했을 때 한 3, 4배 높은 수준의 물량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나 공급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가격을 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요까지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금리가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2년 전에 금리 수준하고 현재 금리 수준은 완전히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는 전체 시장을 통제를 하겠지만 이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그 국지적인 대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대구 시장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벗어나서 일정 부분 손절을 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서울권이 되겠고 이런 서울 중심으로 한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잘 투자를 한다라면 뭐 1억 손실 난 거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제 판단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른 타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투자의 원칙이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빠른 손절과 실행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맨날 뭐 어디다가 뭐 투자해야지 맨날 보고만 계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손해보는 거를 좀 너무 두려워하시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실 맞아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좀 빠른 판단을 통해서 좀 이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더 그걸 만회하기 그냥 어떤 행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 관련돼서 점검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나 그 다음에 최근 뭐 전세 사기나 분양 사기 뭐 여러 사기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서 점검을 하는 또는 뭐 이런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게 된다면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라든지 또는 투자 지역을 좀 분석을 한다든지 투자 상품을 좀 분석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업무를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후불제로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착수금 받고 좀 후불로 이제 성공보수로 받는 경향이잖아요. 뭐 네. 10으로 하면 우리는 제로
10이라고 하면 한 2대 8 정도 되는 그런 네. 비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서 약간의 조금 점검을 받고 이러는 형태가 그 소액이라도 좀 결제를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시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이제 그 이 뭐 분양권 뭐 이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것도 사고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 좀 점검 받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점검 받으시고 미리 이제 예방을 하시면은 그 단계에서는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사실은 자문료나 뭐 이제 거기서 뭐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시면 그거에 뭐 훨씬 더 큰 그렇죠. 손실을 입게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 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독감 주사처럼 네. 네, 미리 예방하는 그렇죠. 그런 네. 내용들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돈 30만 원 내고 한 3억 정도 지킨다면은 엄청난 이런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점검들을 하시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테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사연자 대구 아파트에 있는 2년 전 분양 받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분양 계약에 대한 해제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분양계약 해제하고 나오시는 게 좋은데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분양계약 관련돼서 계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김여림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오시면은 저처럼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돼서 점검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상담 관련돼서 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아주 뭐 디테일하게는 못해 드려도 최근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안 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